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1년 전에 이 땅에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영광받아 주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과 또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정한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첫날 인사법 가르쳐드렸죠. 아름다움이 주애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귀한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저희 교회에 비해 형님 교회입니다. 예, 형님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박성원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을 오랫동안 알기 때문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된다고 했을 때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걷는 분입니다. 아마 정도를 걷지 않으면 이 교회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과 장로님들 통해서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란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엄마 엄마,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go to church on Sunday.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냐?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교회 가도 제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가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아는 척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저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매 주일 교회 가야 될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둘째는 네 나이가 45살이다. 정신 차려라. 셋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오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십니까?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배자는 구원의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개인의 삶의 예배 회복, 공동체의 삶의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죠. 목사가 목사이면 목사입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목사이죠. 죄송합니다. 성도가 성도이며 성도입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성도이죠. 교회가 교회면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이죠. 여러분, 북미지에 이민교회 많습니다. 목회자들 무지 많아요. 저에게도 한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무지 많아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목회자들 많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란 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 이야기하는데 그 끝에 들어가면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드리는 교회가 되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청중이 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We have one audience to please. He is Jesus Christ. 우리가 기쁘시게 드려야 될 청중은 단 한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충성된 사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사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일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직이라는 걸 아십니까?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어느 종에게 한 달란트, 어느 종에게 두 달란트, 어느 종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겼어요. 둘과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은 둘과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에게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닙니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존심 상해도 일터에서 충성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또 성도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3절 들어보세요.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든 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종업원이 있는데 주인이 계시면, 여러분이 계시면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은 없으면 딴짓해요. 딴청부립니다. 눈가림만 해요. 속상하시죠? 그런데 이 종업원이 주인이 계시든 안 계시든 성실하게 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에게도 복이고 또 주인에게도 사장님에게 복이 아닐까요?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입니다. 그럼 충성을 하는데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지향주의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영어로 말하면 process over product이에요.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틀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거두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요.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자신도 알아요. 온 가족이 내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크리스천 성적표를 받았어요. C, 크리스천. 자, 그때 부모님이 이 아들 어떻게 합니까? 야단칩니까? 몸둥이 들고 때립니까? 아빠가 알잖아요. 엄마가 알잖아요. 이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단지 결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면 됩니까? 아니죠. 혹시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더 가르쳐줘야 되고 더 격려해주고 더 필요한 것 또 채워줘야죠. 세상은요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는 상황윤리가 아닙니다. 시츄에이션 에틱이 아니에요. 아무리 결과가 훌륭해도 과정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실력이 있으면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롱런 하는 사람은 실력자가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오랫동안 쓰임받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으로 쓰임받아요. 나중에는요 성실함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세상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충성해 보세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셔야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팔자가 좋아서 팔자가 사나워서 운이 좋아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암흑기에 역사의 암흑기에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부모님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요.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노예인데 노예에게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모세의 부모님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둘이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인구 말살 정책을 피워서 히브리의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는 명이 내려졌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말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암흑기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100일 동안 돌봅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돌본다는 것은요 아기가 으앙하고 울면 그래서 애국 군사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기를 발견하면 그 아기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엄마는요 3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생지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 역청을 바르죠. 워터프루 완전 방수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그 안에 넣고 어떻게 합니까? 날강에 띄워보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마침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성애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아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건졌어요. 모성애 때문에 건졌다고 할 수 있고, 그 당시 애굽의 신이 오사이라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번성의 생명의 신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바로의 공주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애굽의 신이 자기에게 아기를 선물로 주었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건졌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바로 공주에 달려가서 이 아기를 돌볼 유모가 필요합니까? 하고 모세 친어머니를 소개해 주죠. 그래서 친어머니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돌봐줍니다. 몇 년 동안 돌봐줘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면서 모세에게 필요했던 기저귀, 우유값, 장난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입학금, 누가 됐습니까? 누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성장하는 모세가 필요한 우유값, 장난감, 기저귀값,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누가 됐습니까? 모세의 부모님입니까? 바로입니까? 바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원수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세요.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에게 초인류 교육을 시킬 수 없었어요. 노예인데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이 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돌보십니다.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두었을 때 그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 아이를 건지고 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미리암이 그 자리에 가서 그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해 준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박성호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 팔자가 나빠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씨와 김여은 씨 부부 사이에 아들 은총이가 태어났습니다. 은총이는 여러 가지 희귀불치병으로 인해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은총이의 뇌가 돌처럼 굳어져 갔고 그로 인해서 잦은 경련과 발작, 무호흡증을 일으켜 항상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이 은총이가 뇌 수술을 받았어요.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이 아이가 지금 17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총이처럼 아파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나 아내나 결손 가정에서 자라온 아픔이 있기에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은총이가 아픈 건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총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잘 키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은총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입니까? 팔자가 좋아서, 팔자가 사나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사시면 안 돼요. 내 멋대로 사시면 안 돼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미 소개해드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계획 세워야 합니다. 근데 2%, 5%, 10% 부족합니다.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는 인생의 추수할 날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인생의 평가를 받는 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느니라. 제가 첫째 날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오신 분이 있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오신 분이 있죠. 저는 1958년대 배 타고 미국 오신 분을 알아요. 배파입니다. 김포공항파, 인천공항파 배파가 있어요. 엊그제 미국 온 것 같은데 유학생으로, 주재원으로, 이민자로, 조기 유학으로 미국 온 것 같은데 강산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금세 지나갔죠. 세월이 금세 지나갔죠. 신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평가 받을 날, 추수할 날이 올 것을 망각하면서 살았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책임을 물을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았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사르베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건강, 재능, 물질 가지고 뭐 하다가 왔느냐? What did you do with what I gave you? 시간, 건강, 재능, 물질, 달란트 내가 너에게 수많은 걸 주었는데 너는 그것 가지고 뭐 하다가 왔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 다 구라예요. 구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아시듯이 팔레스타인은 사막입니다. 사막은요 물이 귀합니다. 특별히 얼음물은요 너무나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물입니다. 그 당시에 냉장고 없습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얼음물입니다. 이 얼음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혹독한 추위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나운 짐승의 위협도 감수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얼음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얼음물은 그냥 맹물이 아니에요. 귀한 물입니다. 나의 땀과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얻는 물이 이 얼음물입니다. 이 얼음물은 농부들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더위를 견디게 합니다. 농부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소중한 물, 귀한 물, 희생의 결과로 얻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다면 희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주면 보잘것 없는 그런 섬김이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Wrong.
틀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제 자리를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에요. 아이스 워터. 귀한 물이에요. 일반 물이 아니라 구하기 어려운 물이에요. 나의 희생의 결과로 얻는 그 귀한 물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소자에게 줄 때 주께서 우리의 희생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게요. No pain, no gain이죠. 희생이 없이 대가가 없죠.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은혜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단 성도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을 하셨고 세상을 많이 섬기셨고 희생하신 거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보다 더 희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에 더 앞장서시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시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시고 말과 행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속으로 그래 너희 교회 잘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정말 훌륭한 교회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애쓰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셔야 돼요. 주님 이름으로 더 희생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 나름대로 참 많이 애썼습니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해서 제일 많이 구제와 선교를 했어요. 마스크 뭐 100만 장 이상 나눠줬고 팬데믹 터지고 나서 30만 불 구호금 만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장학금을 풀었고 올해도 또 장학금 주고 또 올해도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선교비 단기 선교 나가지 않는 그 금액 선교사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너희 교회 잘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믿으십니까? 박노의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준 것이 내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베푼 것이 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미주 한국일보를 보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한국 밀양의 별빛교회라고 하는 어린아이들만 모이는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에 대한 기사였어요. 이 교회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이들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문화권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외국분이고 또 부모님이 한국분이라도 생활고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시다가 주말에 돌아오셔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교회는 어른이 없어요. 목사님 내 빼놓고 다 애들이에요. 주일학교 뭐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가 주일학교고 주일학교가 예배예요. 30명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루는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받은지 공수표를 날리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 이제 때가 되면은 미국에 비전 출입으로 가겠다고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고 공수표를 날려버렸어요. 예배 후에 사모님이 뚜껑이 열려갖고 목사님에게 막 따집니다. 아니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도 못 갈 판에 어떻게 미국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막 사모님이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이 기가 죽어갖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목사님이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지역 노래자랑 뭐 경연대회 나가서 1등하고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송혜 선생님이 하시는 전국 노래자랑에 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고 그 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어요. 500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불러다가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고 남은 것은
아이들 미국 비전 출입을 청교도의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사는지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사가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는 없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의논했더니 정말 장로님들이 훌륭해요. 목사님 합시다. 그래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비행기표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비행기표 하나씩 맡읍시다. 누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몇만 불 드는 비용 다 성도님들이 도와줬어요. 어떤 분은 애들 뭐 식비 뭐 몇십 불 대기도 하고 애들 디즈니랜드 가는 경비 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비행기 값 일부 또 전액을 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 다 목사님 네 분과 목사님의 자녀들 다 저희가 초청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떠나는 날, 저희 파킹장에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떠나는데 이 비전 출입에 5학년과 4학년 형제가 같이 왔어요. 근데 이들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씩 주고 가는 거예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새돈으로 5불짜리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교회 헌금한다고. 근데 그 동생이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받침 완전히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자, 제목 은혜는 꼭 베풀어야 한다. 베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베풀어야 한다. 남과주 사랑의 교회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재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한테 많은 것을 하게 해주시느라고 많은 돈을 쓰셨는데 저는 5불밖에 못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남과주 사랑의 교회 1억 기부할게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또 홈스테이 하는 분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약속한 거예요. 히히히.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 한 30번 쓰고 언젠가 또 봐요. 죽어서도 천국에서 뵙시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여기를 또 몇 차례 방문해서 아이들 밥 싸주고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느 해에는 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교회 버스가 다 망가졌다 해서 저희가 새 버스 하나 더 이렇게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해서.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우리 교회 1억 헌금하도록. 1억 헌금하도록. 여러분 이 아이가 1억 헌금하려면 얼마나 잘 돼야 될까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 교회는 정말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움켜쥐는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준 것이 내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까요? 여러분 여기도 뭐 큰 대형 마켓 많죠? 그죠? 한인 마켓 많잖아요. 여러분 대형 마켓이 그랜 오프닝하면 대상으로 뭐 갖다 놓습니까? 뭐 제네시스 뭐 차 한 대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거 타기 위해서 이거 뭐 경품권 사인해 갖고 집어넣고 그래서 뭐 뭡니까? 두부 한번 사러 또 들어갔다 또 라면 한 사 들어갔다 들락날락하면서 이거 싸갖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인생으로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자동차 하나 기부하는 인생이 되는 걸 원하세요? 질이 다르죠. 이거 하나 타기 위해서 이거 경품권 쓰는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믿음에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원 가지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물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어눌하다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예상치 않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답답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바라보니 주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팔떡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